Times. 네, 검은색을 좋아하는 우리 정마토 기타리스트가 검은색 기타를 들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 TV 고품격 젠틀 버라이어티 블랙 타임즈 지금 시작합니다. 네. 블랙 타임즈 좋네요. 우리 바뀌었네 방송 정체성이.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블랙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인트로를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네, 거의 없는데 뭐 마토 씨가 올 때는 확실히 그런 뭐 어쨌든 장르적으로나 사운드적으로나 그리고 비주얼적으로나 네. 이 블랙이 정말 잘 어울리는 네, 그런 리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마토 씨와 함께 검은 리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쿼드 리바이벌 시리즈인데요. 예전에 3년 전에 했던 기타입니다. 3년 전에 저희가 이 모델을 딱 보고 나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는 이름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름에 대한 얘기죠. 사운드는 좋았거든요. 사운드가 좋아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그랬던 거지. 이게 뭐 확실하게 랜드마크 같은 기타는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8570이라든가 8420이라든가 뭐 아니면 9670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확실하게 그 모델명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냐고. RGR 652 AHBF 그래갖고 저희가 이거는 이제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BF를 결국엔 우리가 그때 뭔지 알아내는 걸 실패해갖고 한 줄평을 선생님은 베스트 아니 선생님 블랙파이어 교영 씨는 베스트 프렌드 저는 이게 다 치우고 앞에 하나 중간에 숫자 하나 뒤에 하나 해갖고 REF로 하자 막 이렇게 하고 장명해드리고 막 이랬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3년 후에 이걸 다시 봤을 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걸 보니까 역시나 이 모델명이 그 기어를 인지하는 데 있어서 꽤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저희가 이번에 깨닫게 됐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심지어 그래서 리뷰를 다시 봤는데 결국에는 이거가 뭔지 몰라. 찾아내는 거는 실패하고 욕만 했잖아요. 이름 어렵다고. 그리고 3년 후에 우리가 좀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밑에 댓글로 달아주신 그리고. 것들이 있어갖고 일단 RGR에서 뒤에 R은 리버스 헤드를 뜻하고요. 네. 그 다음에 652에서의 마지막 E는 험버커 두 개. 근데 이것도 예외가 좀 있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고 뒤에 AHBF는 구글링을 해도 안 나오고 그렇죠. 사이트에서도 안 나오고. 우리가 다시 해독을 해보려고 머리를 맞대봐도 안 나오고 전 세계인 중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BAE, AHBF라는 정체불명의 네 글자는 아직도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때 막 열심히 한 게 A는 Ash이고 네. 뭐 H는 하드테일이고 뭐 네. B는 블랙이고 F는 뭐 픽스드 아니냐 이랬는데 이게 일견 그런가 하고 듣다가 보면은 또 오류가 있는 게 아니 하드테일이랑 픽스드랑 같은 말인데 그걸 굳이 이렇게 다른 위치에다 두 개를 썼겠으며 이게 뭐 블랙을 굳이 컬러를 여기다가 뭐 올렸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도 없고 왜? 그리고 뭐 예상도 안 되는 거예요. 예, A, 뭐? A 하나 딱 예상돼. Ash겠구나. Ash겠구나. 그리고 나서 H를 보면은 험버커? 없어. 아 험버커? 오 좀 더 오 그렇게 오 좋았어요. 자 해봅시다 다시. 끼워맞추기. Ash 험버커 H B까지 험버커 아니야? Ash 험버커 B 블랙 근데 B가 블랙밖에 없어요. 지판 바운드 마카사라 해보니 바운드. 바운드. 어 그럴 수 바운드. 있네. 바운드. 아, 바운드. 어. 바운드. 네. 오케이. 그다음에 마지막 F 픽스드 브릿지. 픽스드. 네. 어, 그러면 이제 앞에 험버커로 빠지니까 얘는 픽스드가 가능하죠. 아,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해독을 했습니다. 네. 전 세계인들이 아무도 모르는 AHBF를 애쉬 험버커 바운드 마카사라 해보니 픽스드 브릿지. 오케이. 자 HBF 예. 이걸로 해 그냥 예, 이런 걸로 해. 이거 말고 정확한 정보를 아시는 분은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예. 저번 3년 전 영상에도 저희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리버스 헤드만 밑에 하나 댓글이 달려 있고 다른 분들도 이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블랙파이어가 맞나 봐. 블랙파이어랑 베스트 프렌드가 맞나 봐. 그때 저희 이걸 알려주셨던 분이 이서로님이라고 진짜 그 제이커스텀의 규칙에 대해서 저희한테 약간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네. 이서로님이거든요. 암호의 독가. 네, 암호의 독가 님의 AHBF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나타나주세요. 네. 자, 리바이벌 시리즈이기 때문에 쭉 스펙 훑어보고 네. 바로 사운드 들은 다음에 바로 스쿼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때는 선생님이 8.5, 교영 씨가 9, 전 8 이렇게 드렸었는데 사실 조금 뭐랄까 좋다고 얘기했던 거에 비해서는 사운드 좋네요. 이거는 모델명을 기억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치고는 이 점수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는데 스쿼드로 돌렸을 때는 얼마나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솔직히 사운드가 어땠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그냥 오늘 그냥 새롭게 평가를 마토 씨와 함께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99만 9천원,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 98.5cm입니다 무게는 3.05kg고 두께 44mm, 12프레트 뒤뜰러 74mm, 애쉬 바디고요. 슈퍼 위자드 HP 5피스, 메이플 월넛 넥이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고토의 MGT 락킹 헤드머신이고요. 앞으로 돌아와서 너트는 그라프텍의 블랙터스크 XL, 너트너비 43mm, 바운드 마카사라 에보니, 그리고 화이트 닷 인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판공률 반지름 430mm 반지름,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4, 전부 프렛에 프레스티지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픽업은 디마지오의 퓨전 엣지 험버커 세트 2개, 컨트롤은 원 볼륨 원톤 5의 픽업 셀렉터, 지브랄타 스탠다드 2 브릿지, 이렇게 스펙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5의 픽업 셀렉터인데 그러니까 F가 퓨전 엣지인가? H가 하드테일이고 험버 하드테일이고 아, F가 퓨전 엣지. 그럴 수도 있지. 네, 뭐 네. 가능성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이거는 열린 결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그걸 다라고 믿으면 그겁니다. 네. 자. 저는 아직도 블랙파이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믿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그 AH도 블랙파이어 이거예요. 그가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거로 믿으면 그게 네, 되는 네, 거예요, 네, 여러분. 자,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말이야? 일부 이래. 픽업 셀렉팅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네, 1단 노면은 브릿지 험버커고요. 예. 그리고 2단 노면은 이너 사이드 두 개 먹습니다. 오케이. 네, 3단 노면은 쌍홈, 그리고 4단 노면은 넥 패럴렐이에요. 넥 험버커 패럴렐. 그리고 어허. 5단이 넥 험버커. 자,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5단부터. 튜닝 뭘로 해놓으신 거예요? 드롭시요. 아, 그렇구나. 어쩐지. 네. 6현에서 참 들을 블랙하게 수 없는데. 치시네요. 정말. 블랙하시다 진짜. 6개, 줄 6개를 갖다 줘도 차례 먹는 방법이 다 다르죠. 네. 네. 아니, 근데 시드랍 정도는 베스트 프렌드 아닌가요? 아, 베스트 프렌드죠. 네. 네. 시드, 우리의 친구예요, 시드랍은.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4단입니다. 쌍홈파이어네. 오우, 다크하네요 참. 네. 네. 예쁜 사운드가 나오네요 확실히. 네, 이너 사이드 네. 두 개. 요거는 분명히 좀 뭐랄까 좀 약간 가요적인 느낌도 예, 붙일 약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예. 네. 브릿지입니다. 브릿지. 마샬로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론트입니다. 네. 다음에 4단. 4단도 매력적이네요. 네, 3단 쌍엄 쌍엄. 마샬이랑 궁합 참 좋네요. 자, 이번에는 약간 벨톤에 가까웠던 2단. 예쁜 사운드 나와요. 오, 좋다 이거. 가요 아르페지오톤. 네. 자, 1단. 되게 힘 있고 탄탄한 사운드. 예, 이게 약간 뭐랄까 락 범용이에요. 락 범용. 그때도 예, 예. 네, 사운드 좋다고 얘기했던 게 이런 구성이 되게 좋아서. 듀얼리스트 한번 해볼까요? 네. 오우, 야. 레드락으로 한번 바꿔보시네. 아, 좋습니다. 네, 확실히 네 밸런스 엄청 좋네요. 마샬기에 들어볼게요. 좋다. 오,
굉장히 가성비 좋은 프레스티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만 원이 안 하잖아요. 가격이 네. 199만 9천 원에 메이드 인 재팬의 사운드 밸런스가 이 정도다 이러면은 굉장히 가성비가 엄청나게 잘 나온 프리미엄 급 모델. 네. 아니 사실 프리미엄 시리즈가 따로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화 안 되겠고 하이엔드 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이펙팅을 좀 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2단 위주로 좀 들려주시면 2단이랑 좋을 것 같습니다. 4단 위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뻐요 사운드가. 여기서 범용성이 확 늘어나죠. 이걸로 팬도를 바꿔볼게요. 트윈 리버브로. 오, 좋아요. 좋습니다. 여기서 코러스만 꺼볼게요. 네. 코러스만 꺼보고. 4단인가요? 예. 네, 4단이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레드락스 밟고 솔로로 합니다. 매번 봐도 매번 신기하네, 진짜. 어이. 어떻게 기타를 이렇게 칠까? 정말 네, 엄청난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이걸로는 페리퍼리의 메리골드라는 곡을 들려드릴 메리골드. 겁니다. 메리골드, 거의 뭐 페리퍼리 거는 거의 전곡을 다 치시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몇 곡 정도 치세요? 레퍼토리가? 페리퍼리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밴드기도 하고 글쎄 몇 곡 카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앨범마다 한 세 곡씩은 카피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정말 늘 새로운 곡들을 갖고 오시는데 한 곡 한 곡의 카피 난이도가 엄청난 곡들이라 이거를 언제 다 하셨나 싶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자, 그 오늘도 메트로놈이 네. 없으면 시작도 못하는 노래들. 못 곡이네. 어떻게 그걸 알고 그거 좀 많이 찍지 딱딱딱딱딱딱딱 이 다음에 시작해야지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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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타다가 좀 타다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야 띡띡 야 그래 네 하여튼 그런 곡 듣고 오겠습니다 형 잘 듣고 왔습니다. 네, 강렬한 연주로 RGR652AHBF REF 네, 그래서 줄인 거예요. 네. 그래서 네 REF 잘 듣고 왔고요. 자,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블랙파이어 블랙파이어 너무 식상하니까 소리가 그 청명한 소리가 좋아서 네. 2단 4단 좋습니다. 블랙 아이스 드리겠습니다. 블랙 아이스, 블랙 아이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바네즈 프레스티지 라인 중에서 요 모델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다시금 해서 베스트 프렌드로 드리겠습니다. 아 베스트 프렌드 알겠습니다. 결국엔 베스트 결국엔 프렌드 결국엔 BF 네. 베프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REF 그, 아 그러게 REF REF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락
로킹한 느낌도 되게 좋은데 아까 특히 그 2단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벨톤과 네. 그리고 4단에서 느낄 수 있는 되게 좀 안정된 어떤 네, 그 패럴렐 톤 있잖아요. 네, 그 톤하고 활용도가 되게 높은 그런 기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잊지 말자 REF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잊지 말자 REF. 잊지 말자 REF. 네, LGR 652AHBF. 자, 그 선생님은 흑빙. 네, 흑빙. 예, 저번에는 흑화 드렸었는데 이번에 흑빙으로 바뀌었고요. 우리 나토 씨는 베스트 데프. 네, 데프. 저는 잊지 말자 REF. 자,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치 않은 일이에요. 세 명이 사운드 점수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오호, 네. 29. 29, 29, 29.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8점 나왔고요. 마토 씨 사운드 29,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9. 네, 그래서 총점 82점.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6 해서 80점 나왔고요. 평균 점수는 80입니다. 네, 80점이라는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아이바네즈가 지금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었던 모델이 아재 모델이었는데 네, 아재 모델이 80 거의 5점 가까운 네, 점수를 받아가면서 이 스쿼드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브랜드다. 아이바네즈가 네. 아이바네즈가 기존의 10점 만점 체계일 때보다 지금 스쿼드로 돌렸을 때 그 네, 디테일들이 조금씩 더 평가를 받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이바네즈는 오히려 덕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도 80점이라는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럴 수 있었던 것이 이 RGR UV-AHBF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죠. 이게 200만원 언더에서 이 정도의 퀄리티를 뽑아줄 수 있는 기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좀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점수에 반영이 돼서 사운드는 30을 넘을 정도로 막 고득점을 받지는 못했는데 가성비에서 17, 18, 17을 받으면서 한껏 끌어올렸고 그리고 마토씨가 준 디자인 점수 19점도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스쿼드 리바이벌로 다시 돌려본 REF 모델 이제는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음번에 또 만나면 HBF가 뭐였지? 또 분명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HBF하고 가로 열고 REF라고 써놔야지 알죠. 네, 이제 REF라고 써놔야 될 것 같아요. HBF는 아까 우리가 아하, 분석 블랙파이어 베스트 브랜드. 자, 이거 말고 우리가 그나마 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본 건 애쉬 험버커 바운드 마카사라 해보니 픽스트 브릿지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은 해봤지만 말씀드렸듯이 열린 결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믿는 그대로 AHBF는 바로 그걸로 네.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쿼드 리바이벌은 아니고요. 이 RG5320C를 할 건데 요거 이제 2021 RG 프레스티지 새로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리지널 디마지오 피거 에어노튼과 톤졸이 장착된 모델이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8570Z 가장 아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네임드 RG인데 이것도 역시 2021년형으로 새롭게 출시가 된 모델입니다. 짜잔. 다 마토씨와 함께 새로 리뷰하고 스쿼드 드리도록 할게요. 마무리 해주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